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염,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뭐 예전에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청와대 토크의 정욱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달 반 정도였나요? 한 6주 정도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하고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같이 일부를 진행해 오셨는데, 그 사이에 좀 급변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네. 우리 그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건강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어요. 예, 예. 또 우리 마마님께서 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제 저와 김종대 편집장께서 같이 1부부터 예전 모습대로 다시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뭐 더 앞으로 더 알찬 방송 내용 가지고 또 이렇게 꾸며나갈 수 있겠죠? 아유. 그러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요즘 줄줄이 이제 그 저 알아눕고 있습니다. 예, 김영민 PD도 그렇고 문희정 아나운서 지금 뭐 여기 PD 역할은 문 아나운서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저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앉아 계시지만은 화장빨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 닮아가 화장빨 얘기하면은 그리고 저 뭡니까 이 국민 TV가 내외 어떤 그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건강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빨리 좀 쾌차하시고 그 새로운 출발로 힘있게 다시 재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뭐 국민TV도 그렇고 요즘 제가 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좀 도와달라고. 예. 그래서 뭐 언론사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좀 전화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는데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디펜스 21 플러스도 좀 여기 자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왜 그럴까요? 그런데 뭐 진보 언론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서민 경제는 지금 위기입니다. 네네. 예, 어디 그 외진 지역에 그 건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한 집 건너 폐업 내지는 임대 써붙였습니다. 네네. 예,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서민들에 대한 규제가 심화됐습니다. 네네. 각종 과태료, 범칙금. 또 무슨 어떤 그 지도 지침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못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 감세, 서민 증세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올려가지고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아우성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뭐 어제 그 뭐 조그맣게 사업하는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만 아 이 친구도 죽을 맛이래요. 네. 얼마 전에 간신히 저기 동남아 쪽에서 이제 수출 계약권을 좀 따냈는데. 그 바이어가 안 오더랍니다. 니들 군사훈련 한다는데 이거 전쟁되는 거 아니냐. 그거 조금 심해지긴 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도대체 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저한테 술 한잔 사겠다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으면서 이 개인의 사업, 개인의 안전도 참 많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돼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돌입한 2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한미훈련은 첫날부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번 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합 군사훈련을 감행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두 훈련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은 6자회담 재개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해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5개국은
앞선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달 2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육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않는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했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3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이 74달러가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북측의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카네기 연구소의 한 세미나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우리 정부의 과거사 갈등의 책임을 지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셔먼 차관은 정치인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이런 도발은 발전보단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현 정부의 대미 외교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제대 김현철 교수는 한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한미 관계를 보는 보수 정권의 시각이 실용보단 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동맹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의 관계가 될 때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종대 편집님 무슨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또 이거 속보이는 질문 하네. 자, 제가 소개를 하죠. MD 본색. 부제는 은밀하게 위험하게. 네. 예, 미사일 방어를 해부한다는 부제도 보이네요. 정욱식 지음. 정욱식 지음. 참. 예, 서해문집에서 네. 발간이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표지를 보니까 상당히 섹시 모드예요. 네. 예, MD 본색. 은밀하고 위험하고. 옛날에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 MD에 대해서 이런 식의 컨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뭐 은밀하고 한 거 뭐 좀 음모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이제 한국의 MD 참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벌써 한 16년, 17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99년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로. 근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MD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여 년간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르게 네. 예, 아주 은밀하게 참여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밝히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결과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과를 잉태할 수 있다. 그런 요시의 내용인데요. 네, 뭐 가능하면 좀 이렇게 그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좀 썼습니다만 뭐 이거는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신 문제인 것 같고 네. 예, 또 인쇄 수입을 평화네트워크 재정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편집님께 방송 시작 직전에 책을 드리고 또 유도성 질문도 드렸습니다. 아니 뭐 책 하면 맨날 단체 기부하고 돈은 언제 벌라 그럽니까? 예, 아니, 단체가 잘 돼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참, 이 평화네트워크 저는 창립 당시부터 봤는데 참 요즘 많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 또 국가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여간 이 MD 본색이라는 건 그동안에 MD에 관해서는 뭐 정욱식 대표만큼 책을 많이 쓴 사람은 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이 시점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MD 논란을 작금의 논란을 접하면서 좀 다시 좀 뭘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오바마 정부에서 벌어진 일, 네네 또 박근혜 사드. 정부로 오면서 예 네. 벌어진 일, 네. 예. 결국 사드를 필두로 하는 그 MD의 거대한 어떤 그 체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브레밍 스톤을 해줘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신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 책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본주제로 넘어가서 네.
그 우리 편집장님께서 3.1절날 유독 비분관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만 그, 그렇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제 오늘자 한겨레 칼럼에도 나왔던데. 예. 예. 왜 이렇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비분관계보다도 오히려 그 반대로 좀 냉철하게 이 문제를 보자. 이 중대한 문제를. 네. 이런 어떤 문제? 오히려 이건데 저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에 그 방금 김민지 인턴이 소개한 하이포에 소개된 그 발언. 네. 그 과거의 적을 공격함으로써 값싼 박수나 받는다면서 네. 민족주의 감정을 아예 값싼 쓰레기 감정으로 묘사를 그렇죠. 했고 네. 도발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과거사를 따지는 걸 도발자라 도발이라 그랬는데 그럼 도발자는 누굽니까? 뻔한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과거사 따지고 있고 네. 반면에 아베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네. 자, 이게 자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감정적으로 흥분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 자금의 동아시아 정세가 어떤 미국이 중국의 너무나도 빠른 부상을 좀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는 뭔가 거칠고 급박한 호흡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번 발언은 그중 하나다. 네. 그러니까 한국 보고 과거사 영매이지 말고 빨리 한미일 동맹 안으로 들어와라. 네. 지금 중국이 저 부상하는 속도를 보니까 시간이 없다. 네. 이래서 작년에 그 한미일 그 정보공유 양해각정을 한미일이 차관이 모여서 조인식이로 한 그 조인식 그 서명식을 갖기로 한 그 계획마저도 걷어차버리고 하급 관리 하나일 뻔해가지고 그냥 사인 받아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택배 배달하듯이. 그래서 택배 기사 네, 약정인데 미군 장교 하나가 펜타곤에서 사인 받고 일본 방위선과서 사인 받고 결제판 들고 다니면서 2박 3일 안에 다 끝낸 거예요. 차관 모일 네, 틈도 없었던 네, 겁니다. 네.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다음에 사드 체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사드에 언제 배치될지 또 어떤 그 저기 동기로 배치가 될지 하는 거는 이건 강대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우선 여론 띄우기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가 곧 배치될 것처럼 네. 이렇게 여론 띄우기도 먼저 하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오늘날 셔먼 발언에 이르기까지 해보면은 미국의 호흡이 너무 가쁘고 거칠다. 네. 그만큼 이 동아시아 정세가 이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자기네 위주의 세력 균형 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동아시아 질서를 빨리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그 전략적 관문에서 차단해야 된다 네. 이런 어떤 그 호흡이 가빠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얘기만 하는 한국에 짜증을 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국은 네.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3.1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그 자세라는 것은 진영 논리를 초월해서 어떤 세계 모든 국가와 설린 우호 관계를 맺는 중견 국가 평화 한국 또 어떤 평화의 교량 국가로서의 우리는 꿈을 지금부터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줄수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우리로서는 어떤 미래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걸림돌이자 압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국제정세, 이런 역사의 본질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 연초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는 그 기억이 나는 이제 미국 고위 관료, 그러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네. 미국에 계속 배팅해라. 중국의 배팅 갈 생각하지 말고 네. 미국에서 배팅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럼 웬디 셔먼 이제 국무 차관입니다만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클린턴 네, 행정부 그렇죠. 때는 대북정책 조정관도 했었고 네. 그때 그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 사이에서 어떤 그 한미 대북정책 공조도 잘했던 그런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뭐 굉장히 이제 이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네. 무슨 뭐 값비싼 박순이, 값싼 박순이. 도발이니 이런 굉장히 좀 자극적인 원색적 용어를 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이 특히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 그 기념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일협정 네. 50주년도 있고 네. 뭐 이제 5월 9일 날은 그 러시아가 주관하는 전선 기념일, 예, 70주년 기념식도 있고 맞습니다. 9월 달에는 또 예.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예. 70주년 종전 행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역사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그런 어떤 그 전승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어떤 그 반일 감정.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국 주도의 지금 편집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주도의 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나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걸 좀 견제하고자 하는 네. 그 역사로 좀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보이는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면에는 말이죠. 어떤 그 미국이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가 증진되는 건 자기들은 관여치 않겠다. 네. 그러나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만큼은 못 참겠다. 네. 예, 이런 뭐,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 이면에 미국이 보고 있는 이 동북아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그 포인트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네. 저는 언젠가 한국이 중국에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미국이요? 미국이. 특히 네.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중국화 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이번에 한중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네. 이게 한미 FTA에서는 안 되던 겁니다. 네. 그만큼 그 한중 FTA가 나름대로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 못지않게 굉장히 질적으로는 수준이 높다는 게 일반적 평가예요. 네. 거기에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네. 한중강 FTA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중 FTA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 또 북한 개방에 이게 기여하는 역할도 하게 될지 모른다. 네. 여기까지 기대감이 가 있고 네. 그다음에 날로 늘어나는 무역에게다가 이제 3월 초에 이건 거의 언론에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만은 우리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송환 2차 송환이 인천공항에서 네. 있습니다. 네. 이건 중국 대륙이 작년에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에요. 네. 대륙 전체가 반동했던 거죠. 네. 네. 처음 있는 일이고 네. 한국 언론에만 안 나왔어요. 네. 자, 지난 민주 진보 정권 10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네, 네. 중국군 유해 송환을 한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중국 대륙 전체가 감동했거든요. 네. 그게 작년에 3월 1일입니다. 올해 2차 송환이 예정돼 있고 이러면서 그 한중 관계는 눈에 띄게 어떤 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한일 관계는 네. 지금 정상회담이 열릴 일은 기미조차 안 보이고 네. 이 3월 들어와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오늘 그, 일본 정부의 그 홈페이지에, 저기, 한일은 기본 가치를 공유한 관계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네, 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가치를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예. 나라다, 이런 표현이 삭제됐죠. 삭제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베 점점 싸가지 없이 나옵니다, 이제. 이제 이 저 싸가지는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네. 아주 안하무인이에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저 계속 지금 독도, 위안부, 전부 다 지금 저기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미국과 일본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표명하는 거죠. 네, 네. 언젠가 저기 한국은 중국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다시피 하는 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국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저, 나름대로는 엄포를 놓는 것이고 또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덮자고 얘기하는 어떤 그 셔먼 발언은 이런 일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일본 오키나와에 좀 다녀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제 미일 관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핵심적인 문제가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걸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라는 거였고 미일 정부는 이제 여러 차례 합의를 통해서 그걸 오키나와 내에 있는 오키나와 동북부에 있는 해노코라고 하는 그 이제 해안 마을에 옮기려고 하는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키나와에 가 보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지 해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정마을 비슷하네. 네, 그래서 케이슨도 빠뜨리고, 해상시위하는 뭘 빠뜨리고? 왠지 이제. 아, 해상시위? 예, 예. 거대한 케이슨을 차곡차곡 쌓아야 그게 이제 방파제를 만들고, 그래야 네. 이제 그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해양의 활주로를 만들려고 매립공사에 들어가니까, 케이슨을 빠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지방 정부의 승인이지 않으면 그런 국책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 작년 그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때
기지 이전을 반대했던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그 지사가 공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베 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이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웬디 셔먼의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예. 과거사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양상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네. 야, 우리 제주도 광장마을의 어떤 그 스토리하고 비슷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이런 건 뭡니까? 아시아 민중들이 어떤 민초들의 어떤 평화권이 지금 짓밟히면서 무언가 그 어떤 해상에서 중국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전략적 거점을 점점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치 군사 논리가 민중의 삶을 옥죄고 그렇죠. 들어가는 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유사점이 아닌가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한테는 올 것이 왔다고 저는 봐요. 제가 저 우리나라 보수 안보 세력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보수 정권 들어와가지고 좌파 정권 때 무너진 한미동맹을 다 복원하고 강화했다고 그랬고 그 증거가 뭐냐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네. 미국 내에서 엄청 높아졌다. 네. 그래서 뭐 린치핀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이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정말 전략적인 동맹으로 우리가 격상이 됐다 이랬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어떤 그 숭배했던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를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네. 과거사나 떠들고 갑산박수나 받고 말이지. 네. 그렇게 동맹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믿었던 그 동맹으로부터 이렇게 귀싸대기 맞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래도 저기 예. 속 없이 계속 그 짓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도 많이 강의할 때 그랬지만은 동맹에서는 간통죄라는 게 없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혼이지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건 없다. 이거는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같은 동맹이라도 미국 할 짓 다 한다. 네. 북한 몰래 저기 특사 보내가지고 비밀 접촉한다. 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동맹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영역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네. 동맹이라도 간통은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네. 지금 간통죄 폐지되고 있어요. 네. 네. 이젠 실제 부부 사이에서도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는데 이거 듣고 좋아서 술 처먹는 내 친구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지만 걔들 그놈들 속을 다 알지만 네. 아니 음식 시켰다고 메뉴판도 다시 못 봅니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더군다나 국제관계에서 무정부 사회인데 국제사회가 아주 아나키한 무정부 사회인데 동맹 좀 맺었다고 그런다고 그 뭐 거기에 일편단심 민들레요 그것이 이게 무슨 순회법입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굴종하고 더 비겁하게 더 의존적으로 미국에 달라붙으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더 무시해요. 그래서 이번에 귀싸대기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 웬디 셔먼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네. 어떤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가 네. 어떤 미국의 사실 미국의 외교적으로 항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이건 뭐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뭐 보는 관점에 다르겠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그 청와대에 있는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예, 어떤 역사인식과 이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담겨 있는 문제를 미국 관료가 그냥 뭐 그냥 예, 이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도발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 외교적으로 항의를 할 사안인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가 좀 중국 쪽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느낌을 줘서 미국이 저렇게 좀 화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검열의 근거로 이걸 예, 활용해. 예, 예, 예.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고. 호호.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하고 뭐도 이렇게 균형 외교를 한다 하면서 기존의 동맹의 관점에서 봤을 땐 유난히 외도를 많이 한 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라고 칩시다. 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럴 때 미국이 더 존중해 줬습니다. 네. 예, 그때 저 미국의 A급 엘리트 외교관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지금은 어디 그 외교 저 뭐냐 미국 내에서 발언권도 없는 사람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미난 일화 중 일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었던
컨돌리즈 라이스가 이 한일 관계가 워낙 개판이니까 어찌됐든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놔야지 특히 군사 관계를 맺어줘야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는데 툭하면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과거사 인식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것도 막 싸우니까 라이스가 부시의 특사로 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2006년도인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될 전략적인 이유 막 이런 걸 딱 강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말을 끊고 독도. 예, 예. 한일 관계 특강으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예, 예. 그래서 콘드레드 라이스가 자서전에 노무현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 이걸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문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요즘은 민족주의자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지는 용어가 되고 있어요. 네. 원래 민족주의자 뭐 어떤 그 이렇게 민족 뭐 이런 걸 강조하면 요즘 이상한 사람들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똥값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사상인가 그것이. 네. 자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하여간 그 당군 이래 수천 년 동안 이 짓밟히고 외세에 얻어 터지고 잡혀가고 사람이 죽고 불구자가 되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우리의 민족주의는 일종의 자기방어기제로서 네.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럴 때마다 어떤 정통성 없는 정권도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을 세우려고 민족주의에 편승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박정희입니다. 네. 예, 얼마나 뭐 민족 중흥이 어떻고 그죠? 예, 그런 용어라도 이렇게 거기에 올라타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욕을 민족주의 용어로 번역해서 했던 거예요. 네. 이건 보수 진보가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매우 값싼 감정으로 치부하면서 네. 이제는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뭡니까? 남는 거는 뭐예요? 동맹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 이제는 미국 아니면은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적인 동력은 소진돼 버렸으니까. 네. 이런 게 다 폐기 처분돼 버렸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어떤 그 한국이라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적 정의가 또 우리가 어떤 지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이런 걸 다 값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고 동맹을 외칠 만큼 우리의 정서적 문화적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그게 국가적인 현실에 맞는가 이래 보면은 여전히 현실을 딛고 있는 이 국제정세 냉혹한 현실로 들어오면은 여전히 국가 단위로 이 어떤 거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과거에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주고받았던 원한과 증오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든 창조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른 국제관계라고 하는 거고 이건 유럽에서 네. 다 됐던 거 아닙니까? 아시아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저기 국가 간의 국제관계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동아시아의 현실인데 지금 단순히 중국 견제라는 그 한 가지 전략적 요구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동맹 질서에 지금 시급히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저 미국의 아주 거칠고 노골적인 협박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만한 절박성이 도대체 뭡니까? 네. 이걸 해야만 북한 핵미사일이 방어되고 우리나라가 뭐 핵무기로부터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해서 역사적 정의와 우리의 어떤 그 민족 자존감 이거는 사실 우리 스스로 자부심,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역사는 굴절되고 어떤 그 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동네 깡패들한테 상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내가 길거리 안전하게 지나다닌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니까 편승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를 몰고 간다면은 만약에 대한민국 후에 선장이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은 이 웬디 셔먼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서 역사적 정의와 기준을 바로 세우는 얘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과 같이 이걸 뭐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던 일로 하겠다? 미국이 아직 그 해명 안 하고 있어요. 네. 자기 발언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기강과 정기를 세워야지 맨날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내걸고 뭐 애국가 얘기하고 한 그 애국심은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는 애국심입니까? 써먹어야 될 때 써먹어야 되는 애국심이에요. 네. 그건 3.1절이 그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50년 동반자라 그러는데
저기 미국이 귀싸대기 때리고 나니까 3.1절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일본이 이번엔 귀싸대기를 때리네? 뭐라 그랬는데요? 아,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네. 라는 표현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베가 그 사이에도 저기 위안부 부정하는 발언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번 귀싸대기 맞았어. 그다음에 3.1절 담화 아주 우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날 일본에서 귀싸대기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중동 간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저기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귀싸대기나 맞고 다니고 그동안 그렇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해줘 동맹에 대해서 예찬을 해 자기들이 동맹은 혼자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랬는데 이렇게 오른뺨 왼뺨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으니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근데 나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어? 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좀 더 길게 본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친형이 뭐 미국 대사를 만나갖고 제 동생은 뼛속까지 친미 친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도 한 게 이제 위클리크스 자료를 공개되면서 이제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간단치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대통령 중에서 그 한일 관계, 한미 관계를 가장 잘 다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단 설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렇죠. 뭐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에서 설화가 거의 없었고 네. 꾸준히 이제 외교 관계를 국민과 동시에 국제 사회를 보면서 네. 꾸준히 일본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삼국 사이의 어떤 역사 인식이나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와 비전을 뭐 완전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렵게 조금씩 이제 수렴시켜 오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변국을 설득을 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투철한 역사 인식, 그걸 중에 좀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일종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체화됨으로써 그런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이런 그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선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모택동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략에 충실할수록 전술은 유연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아마 DJ한테 참 들어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DJ는 양비론, 삼시론을 폈습니다. 네. 미국도 맞고 일본도 맞고 북한도 맞다. 네. 이러면서 두루두루 포용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국제정세를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거야. 네. 네. 사실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징도 뭐냐 하면은 한반도 정세를 얼마나 주도했느냐.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방향성, 이정표를 세워냈느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는 참 오랫동안 준비를 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짧은 임기증 안에, 어떻게든 빨리 성과를 내다 보니까 다소 좀 조급했던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네. 남북정상회담 문제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 부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행보가 좀 이상하다. 지금은 저는 보수 정권조차도 동맹국들 우방국에 지금 매몰찬 조롱과 어떤 야유를 받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정부가. 예. 가서 바싹 줄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한테 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네. 예. 어느 날 우리만 길거리에서 헤매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뭔 외교 독트린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이러이러한 외교 정책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철학과 사상 또는 전략을 이렇게 좀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동맹이었어요. 네. 오로지 요거 하나였다고.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좌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도와 나침판이 준비가 돼 있는 거냐는 거죠. 네. 이건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말 못하는 눈치나 보다 보면은 한반도가 핀란드화 됩니다, 이제. 주변국 눈치 보는 눈치 외교, 핀란드가 외교 안보 전략이 없어요.
아, 그래도 핀란드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섭섭해할 겁니다. 아니 물론 섭섭해 네, 아니라 예, 그래요. 예, 아니라 예, 그래. 동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강소국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이 한국 더 넓게 이제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이 혹시 구한말 20세기 초반의 역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식민지이기도 했고 뭐 해방 이후 또 전쟁 이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국력 그 물리적인 국력으로 따지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단전돼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외교 철학 이런 부분이 있어도 꾸준히 발전해 왔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줏대를 세움으로써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좀 바꿔놔야 되는데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미국의 품 안에서만 놀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건 아주 다루기 쉬운 아이로 취급하고 네. 예,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는 좀 미국의 이제 꼭두가시나 다름없는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강해지니까 정말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한말로 돌아가 버리는 예, 그래서 혹시 중국에서 볼 때는 저 미국에 붙는 거 아니냐. 예, 또 그 미국이나 일본이 볼 때는 저 중국에 붙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주대를 세우고 우리가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또 그 중국의 국방부장이 한민국 국방장관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주권답게 국가답게 행동해달라. 네, 네, 네. 이것도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이제 중국까지 우리를 무시하네. 어? 우리가 저기 미국 따까리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그렇죠. 또. 그렇죠.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네.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니들 중국화되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그러면 뭐요? 싸대기가 두 대가 아니라 세 대잖아 이게. 그리고 북한이 또 저기 있잖아요. 네. 여기는 매일 싸대기 때리는 데 아니야 여기가. 그러면은 아니 욕먹고 남의 따까리 취급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왜 과거 대통령처럼 노태우 대통령 저기 미국이 동맹국이라서 노태우가 막 그때 중공 소련하고 바람폈잖아요. 그것이 싫지만은 허허 웃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국제정세가 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국제정세의 마지막 열차에 막차에 올라탄 게 노태우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막차에 올라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건너뛰고 해서 DJ쯤 됐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돼 있던 겁니다, 이게. 네. 그때 그 마지막 기관차마저 못 탔을 때는. 네. 그럴 때 동맹을 설득하고 또 주변국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때 그렇게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오늘날 이 국가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나온 그 빌리 브란트 서독 그 동방정책으로 유명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비사, 에곤바가 지은 빌리 브란트를 회고하다에 보면 네, 네. 그 냉전 엄혹한 시대에도 빌리 브란트는 브레즈네프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는 거를 빌리 브란트한테 제일 먼저 통보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외교관계 미국하게 동맹국 심지어 전범국인데도 그런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도했잖아 네. 자기가 네. 그 전범국과 주권도 없는 국가가 네. 그래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독일 분을 한번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독일 서독에서 초기에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 쪽에서 상당히 반대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의 반대를 그 서독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건 첫 번째는 내부가 강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사회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그래서 어떤 그 동방 정책에 대한 서독 국민들 내부에서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힘이었다. 아하.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6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유럽이 격변할 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외 정책을 서독 같은 경우에는 국민 통합의 어떤 기재로 활용해 다고 한다면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걸 국민 분열에 네. 내부의 적을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서 어떤 외교적인 힘이 딸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요. 자, 그 1부 여기서 잠깐 마치고 네. 네, 2부 시작에 앞서 전화 말씀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투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 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 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 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도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에는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죠. 예, 프리에시안의 박인규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박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여기 방송에 나오셨어요? 1년 반 된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 그 바세비치의 그 워싱턴 룰이라는 책으로 한번 나왔었죠. 그랬었죠. 예, 예. 그 바세비치 워싱턴 룰 아주 재밌게 저도 뭐 그 책 읽고 또 방송에서도 달아주셨는데. 예. 그때의 그 좀 탄력을 다시 한번 살리셔가지고 요즘 프레시안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연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뭐 시작했는데 겨우. 네. 예, 지금 예, 그 전쟁 국가 미국. 예. 예. 이걸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두 차례 연재를 하셨는데. 예, 예. 예. 이 연재를 시작하게 하시게 된 뭐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럼 좀 어디에 좀 있었습니까? 그 미국을 좀 제대로 알자는 거고요. 네. 예. 아주 오래된 질문이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예, 예 그러긴 한데. 예. 예전에 그 송민순 외무부 장관이 네. 미국은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다. 네. 라는 말을 했었는데. 현지에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나요? 그렇죠. 예. 예. 아, 한국 외교부 장관이 그런 말씀 하시죠. 아주 용감한 말씀을 하셨죠. 보통 미국이 스스로가 뭐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네.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네. 실제로는 사실은 어떤 미국 경제의 팽창, 미국 경제 엘리트의 이익, 네. 그런 걸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것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전환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가 70년이 됐고 네. 사실 뭐 미국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다가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네. 그거를 좀 한번 좀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 네. 그래서 한번 그 연재를 제가 뭐 그동안 뭐 책을 뭐 좀 읽었는데 네, 네. 아직 정리는 안 됐고 네. 이제 저 자신이 좀 정리를 하면서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돌아보자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본질은 전쟁이다. 네. 전쟁은 자본주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 뭐 네. IS 다 사실 시작을 따지고 보면
미국이다. 네. 그런 거를 한번 좀 역사를 통해서 보자.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연재를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그거 참, 작년에 그 번역하신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죠, 벌써. 벌써 재작년입니다. 예. 아, 저는 참 재밌게 봤어요. 네, 예. 계속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사 했던 분이 이제 주 우크라이나 거기 대사가 잠깐 귀국을 했는데. 네.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인 최대 정변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네. 네. 20세기 이후로 웬만한 세계 국경을 긋는 데는 거의 다 미국이 개입돼 그렇죠.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미국이 완전히 쪽을 못 쓰고 아마 악소리도 못 해보고 이 현상이 변경된 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이라 가지고 네. 이래서 이게 보통 지정학적 정면이 아니다. 네. 이러면서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걸 참 전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토의 동진에 대응한 러시아의 서진. 이게 이제 크림반도 합병으로 대표되는 뭐 그런 어떤 그 측면에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말씀이 나와서 이제 우리 박인규 이사님께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박인규 대표님께서는 그 전쟁 국가인 미국의 어떤 본질이 자본주의의 유지 확대 네. 그리고 어떤 그 전쟁을 이렇게 많이 벌인 데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의 특권층 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인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경학 네.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관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지경학 이전에 그 현상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공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냉전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미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나토에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걸바초프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계속 동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까지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번 크림반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마지막 수세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일 큰 건 저거죠. 지금 이 고르바초프 때부터 네. 그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뭐 리스본까지 이런 유럽 공동의 집, 네네. 그러니까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원과 유럽의 기술이 결합해서 네. 어떤 경제 연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런 독일,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막기 위한 쇠기다.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이렇게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유라시아 공동체. 네. 뭐 여기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도 네. 네. 이제 그.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은 자연스럽게 경제 공동체를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서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네. 말하자면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쇠기를 받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다. 네. 이렇게. 뭐 아시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빌미로 네. 네. 미국과 중국이 네. 대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더 큰 차원에서 이제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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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 지정학적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 러시아 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미일 대 중러. 사실 네. 기계적으로 가장 큰 지정학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반반도로 갈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연세대 박명민 교수 얘기대로 이 동북아시아는 워낙 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 충돌이 첨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세력 균형선을 그은 게 바로 남북 분단선, 그렇죠. 휴전선이라고 네. 할 수 있고 이것은 뭐 단순한 남북 간의 경계선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선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얘기를 하다가 자꾸 너무 세계 얘기를 다른 쪽으로 봤는데, 네, 네, 네. 예, 그래 조금 오늘 들려주실 미국 얘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쟁 국가인 미국으로서 미국에 있어서 이제 지금 박인규 대표님께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이 어떤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경제 패권이 네. 되겠죠. 그건 이제 미국 특권층의 어떤 이해관계가 바로 또 직결되어 있는 네. 그 문제이고 거기서 이제 군사력을 도구화하는 그러니까 네. 이제 군사 패권주의를 통해서 미국 전체의 어떤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 역사의 본질이고 대외정책의 본질이고 또 미국 내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웠다라는 네.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미국의 어떤 이제 이 패권주의에서 이 군사주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은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네. 그 자본주의라는 게 그 나라한테 좋은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겠죠. 네. 그걸 잘 안 받아들이니까 군사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6.25. 네. 6.25는 사실은 북한이 먼저 남침을 했죠. 네, 그러나 네. 59년 라오스, 인도차이나 전쟁부터 계속 거의 모든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식 경제 모델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중동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IS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이 군사 전략은 아주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네.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태평양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중국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같이 먹자.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력이 세니까 같이 먹자. 네. 일본은 혼자 먹겠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일본이 진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중국, 사실은 그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 시장이었는데 네. 장개석을 도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의외로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화 이후 베트남 전쟁 때까지의 모든 전쟁은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키신저가 방중하면서 화해를 했죠. 네. 그 뒤에 전쟁, 모든 전쟁의 시작은 중동입니다. 네. 그런 석유 쇼크. 그리고 이란이 무너지면서 중동이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있는 데잖아요. 네. 중동을 미국의 관할하에 두기 위해서 계속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이후에 모든 전쟁은 사실은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이익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네. 이제 거기서 골프전은 안 그렇지 않냐. 네네. 골프전은 후세인이 이라크를 침공한 건데. 아, 후세인 쿠웨이트를. 네, 쿠웨이트 침공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이라크를 많이 도와줬다든가. 그렇죠. 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뭐 고우사인을 보는 사실상 묵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쿠웨이트 침공을 협상으로 교섭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도 전쟁을 했죠. 네네. 전쟁을 하고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어떤 그 그렇죠. 당한 수치를 깨면서 트라우마. 네, 베트남 신드롬을 깼다. 네. 그래서 걸프 전쟁이 사실은 미국의 전사력이 바고 사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지면서 미국 어떤 그 이 군사력이 대외 개입을 꺼려왔는데 네. 걸프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 신드롬을 벗어났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전쟁하는데 그게 거의 모든 전쟁이 중동에 몰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어떤 이제 패권 이게 뭐 아주 오래된 그 주제였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국의 꿈을 안고 침공했던 이라크가 제국의 무덤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여파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포함한 그 막대한 전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이제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네. 28년도에 한번 국가 파산 직전에 한번 몰려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국 패권은 이제 종말을 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진단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일단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 3%대로 넘어서고 있고 실업률도 뭐 과거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황금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네. 실업률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경제력이 회복되면서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전비를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또 국방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 이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다시 재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긴 흐름으로 보자면 네.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베트남 전쟁이죠. 네. 베트남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네. 그 농민군을 상대로 싸우는데도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 베트남 전쟁에 드러났고 네. 걸프전에서 이제 그것을 뒤집었다고 하지만은 2003년도 이라크 침강으로 베트남 전쟁의 평결, 미국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렇죠.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네. 그러니까 쭉의 여러 가지 이 과정은 미국의 이 경제력이 우선 약화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어떤 호소력이 떨어지고 있고, 네. 남은 건 군사력 뿐인데, 네. 영국의 패권이 미국에 넘어가기까지가 한 30년 걸렸지 않습니까?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인데, 네. 그 당시에 영국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자기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의 패권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네.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 네.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사실은 그 저기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패권은 아직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그 체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인데
패권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군사 패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양쪽이 다 위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제 위안화 직접 결제를 합의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한미 관계를 고려했으면 조금 위험한 그 홍보라고도 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입지를 위안화가 도전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거. 그래서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군사적인 거. 이제 이거는 지난 70년 동안 사실은 미국이 외국을 점령해서 성공한 전쟁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한전은 다 이겨요. 공습만 하는 거. 조그만 나라 있죠. 파나마. 그레나다 이런 조그만 나라. 유보 공습. 네. 또 이제 저기 1차 걸프전도 사실은 그 저 이라크를 직접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예,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군을 격퇴시키는 네. 제한전이거든요. 이런 건 다 이긴다고 네. 미국이. 그런데 나머지는 하다못해 소말리아 같은 데 들어가서도 쫓겨나오지 않습니까? 네. 남의 나라에 발 디딛는 순간 다 무덤이 네. 됐어요. 그 지난 7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로 사실은 이긴 게 없습니다. 성공한 전쟁이 그 시작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죠. 한국전쟁이었죠. 네. 한국전쟁의 애초 목적대로 제한전쟁을 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8선을 안 넘고 북한군을 격퇴하는 수준에서 전쟁을 끝냈다면 그건 미국의 승리로 기록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한전쟁의 목적을 아예 전면전으로 가져가서 아예 이제 한반도 자체를 먹겠다라고 이제 38선을 넘어가는 순간 결국 이제 거기서 사실상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 네. 정부의 최초의 롤백 네. 공산주의 격퇴했고 네. 최초의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봉쇄를 끝났다는 건데 그 가브리엘 콜코라는 유명한 전제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분이 네. 한 얘기 중에 뭐냐면 무기의 평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맞붙어가지고 네. 이스라엘이 집니다. 네. 예. 그 이라크에 간 미국이 온갖 첨단무기 갖고 있는데 예. 그 즉흥로 임프로바이즈드 범이라는 예. 거 같은 예. 조금 예. 쓰잖아요. 예. 콜코가 하는 말은 뭐냐면 현대 전쟁에서 대량 절멸 핵무기가 아닌 한 그 무기로 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기에 대한 일종의 물신주의가 생겨 있는데 네. 첨단 무기만 갖고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나 무기의 우월성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첨단 무기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방위 산업을 먹여 살리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가 네. 좋다고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특히 2차 대전 후에 모든 전쟁에서는 첨단 무기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승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미국이 모든 군사적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네. 모든 정치적 전투에서는 졌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네. 계속 지금도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로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도 뭐 두 가지 양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미국이 어떤 쇠퇴하는 패권을 적응할 수가 있다는 쪽이 있고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는 쪽의 견해가 요즘 조금 더 그 우세한 것 같아요. 거. 예, 네. 우세한 네. 것 같아요. 사실 그 국방부의 많은 장교들이 미국에 그 파견을 갑니다. 네. 그런데 특히 미국의 전략사령부나 합동전략사령부 같은 데 많이 갔다 오면은 이런 전략에 대한 걸 좀 눈여겨볼 기회가 많은데 네. 어떤 대령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2년 동안 가장 극적인 경험이 뭐냐 하면은 전략적 요청지가 북극이래요. 사실은 미사일이 다 글루기를 네, 지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ICBM이 다 그쪽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북극을 상공에서 바라보는 세계 지도를 계속 보여주는데 네.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큰 나라인지를. 실제로 북극에 그렇죠. 맞닿아 있는 그렇죠. 영토가 네. 가장 네. 큰 데가 캐나다. 거기서 보면 캐나다하고 러시아밖에 안 보이겠죠, 거의. 네. 이렇게 캐나다가 큰 네. 나라였어? 네. 네. 이러니까 어떤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세계 지도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우리가 저 평소에 경험 못했던 세계 지도가 펼쳐지고 그 지도를 놓고 전략 그 저기. 논의라든가 이 구상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또 군산복합체였죠. 네. 전혀 다른 지도예요. 이 지도랑.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인류 문명과 평화에 아주 중추적인 문제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좀 대체로 어떤 그 강대국 초강대국 간의 직접 전쟁은 좀 피하는 경향은 뭐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드 논란 이런 것도 이렇게 불거지면서 중국 내에서 나온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공격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전면적으로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이런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뭐 인류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큰 반면에 자기들의 국가의 위신은 걸려있지만 존망까지 걱정하지 않는 그것은 일종의 주변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그걸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중국 쪽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실 연재를 준비하면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의 군사주의화 그러니까 군사력이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국민적 합의로 어떤 뭐 초당적 합의로 구도지에 대한 결정적 계기가 6.25거든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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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NSC-68이라는 그렇죠. 거를 1950년 4월 달에 만들었는데 거기서 미국의 국방비를 졸지에 3배인가 4배로 올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시에 미국 국민들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떻게 국방비를 서너 배로 올리자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때 6.25가 터지면서 아, 이게 바로 소련의 이 말은 팽창이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군사주의 했다는 거거든요. 유명한 디네지슨 국무 장관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전쟁, 그것은 전쟁이 왜 필요하냐면 또 미국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경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미국 이 군사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상당한 부경기 겪었거든요. 결국은 전쟁 경기, 그러니까 전쟁 특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NSC-68이 나온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서너 배 올려야 됐었는데 그 서너 배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6.25가 마련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원래 그 논쟁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세법 논쟁입니다. 거기에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그 연합군에 제공한 전쟁 물자가 총 600억 달러어치를 그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산업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고 인력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그래서 전쟁 경제 체제가 최초로 마련됐는데 이때 그 논쟁이 뭐냐면은 그 방위 산업체, 군수 산업체에다가 그 특별 이윤을 인정해 줄 것이냐, 또 감가상각에 특혜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국방부와 재무부가 대립을 했어요. 국방부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논쟁이 이제 1947년 경인데 이때 그 동원된 군사력을 원위치 시킬 것이냐 문제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 미국의 그 산업 경제가 50%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전시에 100% 완전 고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경제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전시 경제 군수 산업을 이제 해체시키고 다시 평화시의 어떤 경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미국의 산업 평화주의자들 특히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의 대표적 주장이었고 여기에 미 국방부가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전시 경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소에 유지하는 게 더 싸다. 전시에 그때그때 동원하면 더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 논쟁이 의회에서 아주 대결한 게 그게 조세법 논쟁이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쟁국과 미국을 통해서 어떤 그 이제 전쟁사 이게 또 뭐 우리하고 바로 또 직결되어 있는 그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요. 그 박은규 이사님께서 이제 연재를 하시면서 첫 책으로 좀 소개한 책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 이제 그 기사를 쓰신 글을 쭉 읽으면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 스메들리 버틀러의 전쟁은 사기다. 전쟁은 사기다. 뭐 제목부터 화끈합니다. 이 사람 군인 같던데. 그 당시에는 맥아더보다도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전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1881년생인가 그런데 맥아더보다 한 살인가 어려요. 그렇습니까? 퀘이커 교도인 연방 하원의원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전쟁을 좋아했나 봐요. 17살 때 나이를 속이고 미스페인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아주 무지무지한 전공을 쌓았는데 메달 오브 어너라고 의회에서 주는 가장 높은 훈장이 있답니다. 그거를 두 개 받은 장군이 19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한 게 어디냐면은 그 이 중남미 1920년대 중남미에 뭐 니카라과, 엘살바도 이런 데 가서 미국 기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현지 정권이 말 안 들어. 그럼 해병이 들어가서 혼내주고 말 들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거로 훈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나중에 스스로를 나는 자본주의를 위한 조폭이었다. 조폭. 나는 자본주의를 위한 조폭이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게, 내가 알카포네한테 한마디 충고를 해줄 걸. 알카포네 뭐 그렇게 악명 높은 깽이라 그러지만, 시카고에 겨우 세 구역밖에 못했는데, 나는 중남미를 다 휩쓸었고, 중국까지 계속 갔다 왔다. 나와바리가 제가 달랐다. 나와바리가 컸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분이, 야, 전쟁이 이게 사기구나. 사기다. 완전 사기구나.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뭐냐면, 일부 대기업만 돈 벌고, 그 부담은 모든 국민이 목숨값으로 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다고 무슨 그것이 민주주의라든가 뭐 정의라든가 자유에 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차 대전 같은 경우에 윌슨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그렇죠.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모든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2차 대전을 불러왔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불러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1935년도에 전쟁은 사기다. 1차 대전을 모델로 해서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부담을 했고 그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그만 책입니다. 책자로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뭐 경험한 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팜플렛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쟁을 좋아했고 나이까지 소개면서까지 참전을 했고 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이제 중남미에서 미국의 어떤 각종 더러운 전쟁 이런 걸 주도했던 사람이 일종의 좀 이렇게 뭐 반전주의자로 변신한 건가요? 아니면 반전주의자가 됐죠. 근데 계기가 뭐냐면 30년대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 대기업들은 파시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우선 좌익 모든 좌익 그렇죠. 뭐 다 척결하고 노동조합 다 없애고 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 버틀러 장군이 무솔리니가 자동차로 사람 하나를 치워 죽었대요. 애를 사람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틀러 장군이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에 대해서 이탈리아 대사관 쪽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1929년도인가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버틀러 장군을 군법회의에 협의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아, 외국 국가원수로 못 뒀겠다고요? 파시스트를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50세 어린 나이를 교통사고로 죽인 걸 비판했다고 미국 군법회의 협의한 거죠. 그래서 군법회의 협의해서 처벌을 안 받았는데 50세에서 예비역으로 전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군복을 벗은 거군요.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플롯이라는 유명한 구데타 음모가 있었는데 비즈니스 플롯. JP 모건 등 미국의 유명한 금융가에서 버틀러 장군에게 야, 우리도 파시스트 정부를 세우자 라고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버틀러 장군의 제보로. 내가 이런 지금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버틀러 장군이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 그 전에 그 보너스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1차 대전에 참여한 그 예비역 군인들이 그 1918년에 끝나는데 20년 뒤에 $1,000 주겠다. 라고 미국 정부에 약속을 했어요. 대공황 때니까 어렵잖아요. 미리 주라. 그래서 워싱턴에 20명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데모를 했습니다. 보너스 주라. 버틀러 장군은 거기 가서 귀군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격려를 했고 그 보너스 투쟁을 해산시킨 사람이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버틀러 장군이 가장 인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 참 이게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남북전쟁 때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거든요. 직후에. 그때 그 북군 총사령관을 했던 리 장군인가? 북군 그랜트. 율리시스 그랜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원로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 시도를 막거든. 그때와 비슷하네. 이런 게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될 뻔했구만. 쿠바 위기 때도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때 그 미국 장군들이 아예 러시아까지 핵으로 까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버트 케네디 동생이 그 미 러시아 대사관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그 협상을 했는데 프로드닌 대사. 도브리닌. 도브리닌. 어려워. 그런데 그때 케네디 로버트 간 얘기가 뭐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정말 군부 쿠데타로 물러날지도 모르겠다. 네. 라고 했을 정도로. 네, 네, 네. 굉장히 호전적인 거죠, 미국 군부가. 네,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케네디한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라면은 미 공군 전략 사령부가 아닌가 네, 싶어요. 네. SAC라고 하죠. 네. 거기에 그 저 르메이 장군이라고 네, 그 후 그 사람이 만든 사령부인데 그때 사령관가 토마스 파워 장군입니다. 네, 네. 아주 군인답지 않습니까? 파워. 그랬는데 그 맥나마라 장관하고 계속 논쟁을 하죠. 이 네, 저 네, 소련에 네, 대한 전략 폭력 네, 이런 네,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맥나마라하고 케네디가 거의 멘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새끼들은 미친놈들 같다는 거야. 그 토마스 파워인가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소련하고 핵전쟁에서 소련 우리가 두 명 살아남고 소련이 한 명 살아남으면 우리가 이긴 거다. 그 파워 장군이 네, 한 얘기죠.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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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963년도에 러시아와 네, 전면적 핵전쟁을 할 계획까지 세워놨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걸 결국 케네디를 동선이 막은 건데. 네. 막자마자 이듬해 게, 63년도에 네, 케네디가 암살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돌아가는 게 그 NSC 아까 말씀하셨던 NSC 68에 결국 그 가까운 미래에 그 소련과의 전면 핵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거에 대비해서 국방비를 세 배로 늘리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비 증강 계획들이 당기는데 그게 사장됐다가 예,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게 부활하게 다시 되는. 예, 예. 그 이유는 아니, 이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 우리가 흔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볼 때는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는 예, 굉장히 그 정치적인 프로세스 자체는 연성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 그 내막을 보면 그야말로 피와 음모가 점철이 된 하나의 어떤 경선 권력의 느낌이 생긴단 말입니다. 굉장한 어떤 하드파워와 하드파워의 충돌 대립. 예, 예. 이 속에서 어떤 끊임없는 이익의 조정이고 나중에 잘 포장하니까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그냥 대충 예, 넘어가는 거지. 사실 그 이면과 실제 역사를 보면 얼마나 피로 쓴 역사입니까 이게. 미국 국민들의 그렇죠,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네,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뽑는 게 민주주의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엘리트, 아까 말한 앤드류 카네기 같은 거대 산업 자본이 나온 게 1890년대부터인데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거의 막 그야말로 하이제킹하는 과정이 미국 정부의 이 역사죠. 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왜 중요하냐면 2차 대전에서 2차 대전 때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뭐 등등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계 출신입니다. 디네 지슨도 그렇죠, 그런 회사 출신이고 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서 또 미국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참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수면 위에 있는 것과 달리 그 수면 아래서 네, 벌어지는 일은 사실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것이 어쩌면 그런 네, 대기업이나 군부들일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올리버 스톤이 네, 만든 그 JFK라는 영화는 사실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고, 네, 진짜 케네디는 뭔가 같은 그런 전쟁 국가로부터 한번 베트남으로부터 발을 빼르겠다, 전쟁 국가로 네, 발을 빼르겠다고 보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도 사실 약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네, 네, 뭔가 네, 좀 전쟁 국가로부터 네, 벗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미국은 그 이후 한 40년 동안 계속 전쟁 국가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네,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네. 뭐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오자. 네. 이런 얘기에 따른 미국 정계에서는 이미 뭐 네,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1972년도에 그 이 닉슨이랑 맞붙었던 맥거번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철군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대패했죠. 아주 네, 네. 그 선거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제도형 집권 내에서는 미국의 전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1970년대에는 이제 베트남 신드롬이 1차 걸프전 때까지 쭉 이어졌다고 예, 한다면 이제 2003년도에 시작된 그 이제 2차 걸프전 예, 이브 이라크 침공이죠. 예. 예. 이 이라크 신드롬이란 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그렇게 고전하면서 예, 그렇게 고전했는데도 결국 그 자기들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을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신문을 내는 염증을 내는 이런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군수산업체가 미국 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축소돼 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제 이 어떤 그 해석의 기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쟁 수행의 배경에는 미국의 이제 자본주의 특히 군수산업체의 이익이 강하게 영향력이 투사된 거다. 이런 어떤 분석이 과거와는 현재가 좀 다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아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죠. 과연 군수산업이 어떤 경제를 살리는 유효수요 창출에 어떤 그 수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는데 옛날에는 된다는 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재정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민의 복지까지 다 파탄을 내면서까지 전쟁을 결심하는 어떤 나라냐는 거죠. 네. 베트남 전쟁 때는 존슨 대통령이 이제 그 저기 미국의 복지 정책에 어떤 주춧돌을 놓은 그렇죠. 하나의 어떤 네. 새로운 어떤 미국을 건설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베트남 전쟁의 말기에 존슨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은 이제는 미국의 재정이 이러면 복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종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어떤 복음과 같은 신앙과 같은 건 뭐냐 하면은 재정 건전성. 예. 예. 예, 남북전쟁이나 독립전쟁이 돈이 없어서 빚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경우는 미국의 높은 신용 유지. 예. 이 높은 신용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고 절대 이게 파탄 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신앙과 같이 돼 있는 나라인데 자칫 전비 부담이라든가 군비 지출이 이것을 너 이제 잠식해 들어오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그때까지 위세 등등하던 전쟁 에너지가 갑자기 사그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정국식 대표가 말한 거는 이제 평화 산업 때 군수 산업이 있고 평화 산업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재정 건전성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국민이 반대해도 4대강 사업을 한 것처럼. 그렇지. 그 오바마는 사실은 약간은 뭐 이란과 쿠바랑 협상을 하는 걸 보면 뭔가 그런 평화에 대한 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미 군부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게 도대체 발을 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촘스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생존이냐 패권이냐 그런 책 있잖아요. 네네. 미국의 패권이냐 인류의 생존이냐 이겁니다. 네. 미국의 네. 패권을 살려면 인류가 죽고 네. 인류가 살려면 미국의 패권을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미국 국민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은 사실은 그 미국의 보스파가 얘기한 것처럼 월남의 정글에서 진 게 아니라 워싱턴 정가가 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전쟁만큼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그런 전 국민적인 반전 여론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지난번에 바세비치가 그 얘기를 했죠. 징집병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0.6%만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0.6%만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우리 군인들 잘한다고 그냥 응원만 하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힘든데도 아주 극치 일부의 계층만 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말하자면 반전으로 안 돌아선다면 그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전자 그 저는 마이클 무의 그 화씨 구인이었네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의사당 미국 의사당 앞에서 이제 그 퇴근하는 국회의원들 다 붙잡고 혹시 뭐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뭐 자식들이나 이라크 간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 명도 없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히 강남 좌파더라고. 그렇죠. 내가 보니까 누릴 거 다 누리는 좌파. 그렇죠. 이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리모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리무진 타고 다니는 리버럴. 리모 리버럴. 아, 그런 말이 있군요. 그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또 어찌됐든 또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 하면 또 우리가 또 거기하고 너무나 또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일부 때도 좀 그런 문제들을 좀 다른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뭐 잠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충돌 군사적인 충돌 더 나아가서 전쟁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가 이 한반도에서 좀 어떻게 좀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박 이사님께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뭐 다들 뭐 저보다는 뭐 김정대 대표장이나 정우식 대표 잘 아실 것 같고요. 뭐 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의 저 경제력 팽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거기서 이제 북한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의 지렛대가 지금 이제 TPP라는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을 네. 환태평양 경제 동맹이죠.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체결이 될 거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네. 이제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로서는 뭐 그 약간 이제 제가 6.25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네. 미국이랑 중국이 저토록 대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6.25였고 그렇죠. 남한전선이었고 네. 네. 지금 다시 이제 한반도를 중심 으로 빌미로 네네.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네. 어떻게 균형점을 차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중 간의 화해도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화해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네네. 남북이 화해하지 않으면 미중 간의 대결도 또 커질 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뭐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뭐 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조가 되면. 한국은 또 군비를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미군이 네. 들어오게 되고 그럼 또 중국도 반발할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화해가 미중 간의 화해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네. 남북이 대결하면 미중도 대결할 것이고 네. 뭐 좀 단순하지만 남북이 화해하면 미중도 화해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국제 정세의 어떤 엄중함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정부에 계신 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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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도 오늘 아주 뭐 한겨레 신문에 경문 비슷하게 쓰는 게 바로 끝났는데. 네, 3일절 뭐. 우리가 저도 거듭거듭 저도 박 대표님하고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박 대통령님이 아닙니다. 대표님. 박 대표님입니다. 네, 네. 제 발음이 가끔 충청도 네, 네. 실하게 네. 이상합니다. 사실은. 아, 그런데 왜 그 대목에서 그걸 끼어들어 중요한 얘기 나가는데. 우리가 진짜 역사의 본질에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데올로기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어떤 흐름, 하나의 본질에 집중할 때거든요. 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저 3.1절에 이루어진 국내외 정세를 보십시오. 그렇죠. 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박영규 이사님께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 국제 문제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 갖고 쭉 천착해 오신 지가 벌써 뭐 한 2, 3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기자, 국제부 기자라고 일을 해왔는데 좀 너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최근에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공부에 네. 늦바람이 드셨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굉장히 불타오르시는데 네. 사실 그 원서 읽고 그걸 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쓰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 박 대표님 그 박인규 이사장님 이제 글을 보면은 굉장히 읽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읽힐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내공. 아니 대표는 지금 저 광고 유치하고 독자 확대하러 다니실 텐데 아니 뭐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녹화를 오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랬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떠들고 게스트를 모셔서 우리 회사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려운 사람 네 사람이 앉아있네요. 지금 국민TV 아까 시작할 때 읍소했지 또 디펜스 21 플러스 마찬가지 평안에 떴고 이체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볼까 이러고 있고 이 좌파는 희한한 자들이야. 내일 끼니를 때우고 먹고 네, 살 끼니를 네, 네. 없을 때 네. 어디 가가지고 정세 토론하고 있다니까. 나 참.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의 아주 중병 네, 이상한 네. 습관. 자기 약간이 네. 못하면서 세상 모든 걱정을 다 하죠. 하는 거. 우리 오늘 같은 과들 다 모였네. 아니, 저런, 아니, 이, 다 모였어. 다. 이 끝나고 술 한잔 해야겠네, 이거.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그 이제 뭐 이제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도 그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가 지금 이제 2년 이제 만 2년 돼가지고 네, 만 2년 돼가지고 네. 어떻게 좀 조합원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뭐 많이는 안 늘어났고요. 네. 이제 뭐 그러시면 어렵지는 않고 네. 근근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주 뭐 호랩이 사정 과부가 알아요. 내가 딱 들은 난 무슨 얘기인지 어렵진 않지만 아, 근근히 예, 예. 한마디로 어렵단 말씀이죠. 뭐. 예, 예. 어렵다. 아, 저기 말입니다. 저 오늘 제가 끝나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 가니까 바로 표시가 나오던데 그 저기 오늘 그 청취자분들께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생전 이런 방송 듣고 댓글 한번 안 올려보신 분이 반 이상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거 몰라요. 원래 하는 분만 하고 그 다음에 가끔 그 앞으로 올리는 애들 그 고딩들 있잖아. 니들은 좀 그만 올려라. 그러고 아, 내가 니들 고딩이라는 걸 고딩들 알고 있다. 저걸 만들려고 그래 또. 그리고 이 발언은 제가 선동하지 않습니다. 많지만은 네. 그 다음에 우리 프레시안 디펜스 21 평화 네트워크 국민TV, 여기 지금 네 마리의 거지가 앉아가지고 지금, 네 마리의 세상을 걱정하는 거지. 세상 걱정 거지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좀 저기 격려 댓글 좀 팍팍 올려주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이 네 군데 다 후원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 저기 조금 그 주제넘은 말씀 좀 염치 없는 말씀 좀 꼭 드릴게요. 김종대 편장님의 이 협박성 읍소가 얼마나 만약에 통할지. 안 온 나 출연 안 해. 다음 주에 바로 올라오는 거 보고 출연할 거야.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좀 오늘 저 게스트로 나오신 박민기 대표님 그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의 아주 이 옷고는 이제 프레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연재가 쌓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투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 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 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 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